서 변호사님, 예. 뭐 가벼운 뉴스 하나 다루죠.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이죠. 페이스북에다가 우리나라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됐다.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지금 비판하고 나섰는데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무슨 근거로 뜬금없이 이런 거를 올렸습니까? 아마 이제 그 여론조사가 나온 거죠. 예. 여론조사가 근데 이거 한국 리서치에서 네. 여론조사한 건데 뭐냐면 이제 이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. 이게 있잖아요. 옛날에 문재인 22년 문재인 때는 이제 그 76%인데 지금은 이제 그 18%가 떨어져 가지고 58%다. 58이니까 결국은 이제 문재인 때는 나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. 이게 높았는데 왜 지금 이게 떨어졌느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이런 부분인데요. 뭐 저는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이분이 그 경제 정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류다. 서류라고 그랬죠. 그다음에 이 관료는 한 삼류, 경제는 이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. 저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보면 뭐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하드 파워 말고 소프트 파워 있잖아요.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 파워는 이제 그 문화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게 세계 한 2, 3위권으로 보더라고요. 우리 그 그렇죠. K컬처나 소프트. 이런 식으로 이제 K푸드까지도 지금은 뭐전 세계적으로 라면이 그렇게 지금 잘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김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. 결국은 이제 그 경제나 문화 이런 쪽으로 이게 선진국이 맞아요. 다만 이제 그 정치가 상당히 후진적인 게 맞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게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. 그게 그게 누구 책임? 문제죠. 그게 이게 바로 이제 이재명이가 가장 큰 책임이 아니냐. 아니 본인들이 매일 이제 뭐 사법 리스크 없애기 위해서 방탄이나 하고 방탄.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그리고 뭐 이게 방탄 탄핵이나 일삼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해임, 탄핵 뭐 이거 내고 그리고 있지 이제 않습니까? 국회에서는 뭐 발목 잡아서 어떤 이게 법률 하나 통과시켜 주지 않고. 민생 법안이 이재명 민주당에서 가장 적게 지금 처리가 된거 아닙니까? 그거 다수당이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오케이 되지 않으면 민생 법안이 처리가 안 되는데 역대 어느 국회도 이렇게 정부를 발목 잡은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거 유체이탈 화법도 유분수지. 본인이 이게 그 정치 후진화의 가장 큰 주범 아닙니까? 이재명이가. 그럼 이게 부끄러운 줄 알고 정말 이게 국민 앞에 아니 쥐새끼도 낯짝이 있는데 본인이 별명이 쥐새끼니까. 근데 자기 잘못을 하지 않고 마치 이게 뭐 눈떠보니 후진국이다 이런 이제 글이나 올려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이게 이제 유체이탈 화법이 그것도 이게 유분수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 고백, 자기 소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도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 때문에 정치가 실종된 탓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이런 자부심이 무너졌다.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? 그런데 지금 정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? 다수당 168석을 가지고 지금 계속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해온 게 민주당 아닙니까? 그러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야말로 진짜 사돈 낱말하는 것이고 적반하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옛날에는 이제 그 대선에 지면 조금 이렇게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뭐 근데 외국에 나가서 조용히 공부나 좀 하든지 그것도 알고 이게 그냥 대선 치자마자기 그 다음 날짜가 주식 투자부터 했죠.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방탄 배지를 위해서 그것도 이제 분당도 아니고 아무 연고도 없는 게 계양에 있잖아요. 송영길하고 짬짬해서 계양에 넣어서 배지를 달고요. 그리고 이게 바로 떨어진 사람이 또 이제 당대표 그것도 이게 송영길이하고 짬짬 해가지고 이제 그 사사오입처럼 정당성이 없던 데 당대표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게 뭐 정권 바뀌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뭐 정부 부처 하나 제대로 이게 그 여가부 폐지라든지 그 법도 하나 통과 안 시켜주잖아요. 어떤 이게 법률도 통과시켜준 적이 없어요. 예산도 그래요. 정부에서 낸
법률안은 통과를 시켜준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두 개 통과시켜주고 뭐 자기 이제 뭐 기본 뭐 시리즈 있잖아 상품권부터 예. 청소년들에게 기본 뭐 교통카드 자기 금을 다 예산을 바꿔놨잖아요. 정부에서 다 바꾸고. 이재명 표 예산 이른바 그러니까. 이건 그냥 묻지마 증액을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. 나머지는 전부 칼질 윤석열 표 예산은. 그런데 이 모든 게 이 정도까지 이게 정치가 망가진 게 없었거든요. 예. 이 모든 게 바로 이재명이가 지인데 그 사법에서 그 방탄 때문에 전부 이게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. 그래서 이게 정치가 정말 이게 다른 영역과 달리 이렇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재명 뿐만 아니라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불법 비리 이걸 저지른 것은 지금 뭐 재판이라든가 수사를 통해서도 다 밝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 야당 정치인들의 그 막말이랄까 망언 아무 말 대잔치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정치의 그렇던 품격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런 것들이 오히려 외국에서 보면 무슨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무슨 암컷이니 어린 놈이니 건방진 놈이 이런 욕을 막 해댑니까? 그렇고 지금 이제 그 막말이 뭐 워낙 많아서 예. 아마 이제 그 자기들 뭐 586 주사파 있잖아요. 운동권 빼고는 이게 전부 다 비하해 버리는 거죠. 예. 어르신들은 이제 그 뭐 60이 넘으면 내가 썩는다. 또 이게 기대 수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투표권을 차단해 버리자.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어르신들도 이게 비하를 하고요. 예. 그다음에 그 청년들 있잖아요. 그건 현수막으로 이게 너는 정치 경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돈만 밝히는 이런 식으로 이게 비하해 버리고요. 그다음에 송영길이 한동훈 장관한테 뭐 어린 놈이 금방지게 이렇게 비하해 버리고 이게 청년 아닙니까? 예. 극기한데 그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마 이제 그 옛날에 박원순 때 피해 호소이다. 예. 또는 이제 이번에 그 최강욱 예. 암컷.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사과하지 않고 원래 최강욱이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또 뭐 무슨 이게 민주당이야 멍청아. 이게 민주당이야 멍청아 이랬더니 예. 오히려 이제 뭐 헌재 판례가 그 넘기고 탄핵이 된다. 그런 헌재 판례가 그렇죠. 있었습니까? 나는 처음 그렇죠. 들어본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이제 헌재 탄핵 판례 1번이 노무현이거든요. 예. 그다음에 박근혜 이상민. 그때 그런 세 사람뿐이 없잖아요. 제가 이제 그 종편에 나가서도 판례 번호를 대봐라. 이런 게 아직 반응이 없어요. 예. 판례도 없는 거 전부 이게 사기만 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하면서 오는데 그 남영희 부원장 예. 이 자도 이게 조중동 프레임이다. 예. 이래가지고 했는데 부원장님만 사퇴하고 징계를 안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게 지금 뭐 개딸들은 이제 그 최강을 옹호하고요. 예. 이런 식으로 이게 막말로 정치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후진국이 된 게 아니라 봅니다. 그래서 지난 23일에 비명계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거기서 대학 교수 두어 분을 모시다가 이렇게 세미나를 한 것 같아요. 거기에 노무현 정권 때 예.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석 이대 교수 예. 또 최진원 경희대 교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뽑아가지고 대선에도 지고 지지율도 이렇게 안 오르고 있다. 그런 얘기도 했고 지금 민주당의 행태라는 것은 완전히 개딸당이고 나치 파시스트당 아니냐. 200석 얘기를 하는데 과반은커녕 승리 가능성도 없다. 뭐 이렇게까지 상당히 충격적인 비판을 했더라고요. 근데 뭐 조기숙이는 자기도 이게 반성해야지. 물론 이재명이를 잘못 뽑아가지고 예. 후보가 워낙 결함이 많으니까 전 것도 있죠. 예. 그렇지만 이게 그 문재인도 이게 자기 반성을 해야죠.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10년 주기로요. 예. 10년 주기로 이제 그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예. 아마 이게 그 문재인 때 5년 만에 정권이 뺏긴 거는요. 예. 저는 뭐 이재명 탓도 있지만 문재인 탓도 큽니다. 그런데 예. 조기숙이는 문재인 때 노무현 때 그 홍보수석 했잖아요. 노무현 예. 때. 홍보수석을 그러니까 했죠. 그런데 그 뭐 제가 보기에 서로 책임전가 떠들고 있는데 그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둘이 똑같다는 게 정권 패배한 게 아닌가 예. 이래 보이고요. 그다음에 그 최진원 교수라고요. 예. 경희대 예. 예. 이분이 이제 정확하게 평가했죠. 지금 이게 뭐 낯지당 개딸
전체주의다. 이건 맞거든요. 예. 지금 이게 민주당은 한마디로 개딸 파시즘이죠. 개딸 파시즘. 예, 예. 개딸 전체주의. 모든 게 공천권부터 모든 걸 이렇게 개딸들이 자지우지 이렇게 하니까 좀 파시즘이다.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는 눈떠보니 후진국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는데 이 교수들이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후진국이 된 것은 바로 민주당 이재명 때문 아니냐는 그런 비판 아니겠습니까?